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챗GP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챗GPT를 사용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했을까 궁금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를 또 찾아오신 분 같은 경우에도 댓글로 이런 것은 또 어떻게 사용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드디어 생겼습니다. 바로 쉐어GPT라고 하는 서비스이고요. 저도 이것을 사용하면서 예전부터 와, 이런 것들을 한번 서로 공유하고 소셜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 만드셨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쉐어GPT는 여러분들이 쉐어GPT.com이라고 하는 사이트, 이야, 이 도메인을 선점한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이트를 이제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제 공유가 됐는지 미리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브라우저 그 정보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을 클릭하시면은 요 사람이 어떤 식의 질문들을 했고 어떤 답변들이 있는지를 한눈에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설치하면 이 sharegpt.com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인스톨 그 다음에 확장 프로그램을 하시면은 크롬 확장 프로그램 사이트로 들어가고요. 저는 이미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이제 변화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고 난 뒤에 Share GPT, 아니 Chat GPT죠. Chat GPT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Share라고 하는 것이 하나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로 했던 것들 몇개 이렇게 쭉 질문했던 것들 있잖아요. 요것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에서 이런 것들, 이렇게 퀘스천 했던 것들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 결과들을 이렇게 확인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과 관련된 것들, 뭐 퀴즈 같은 것도 얘가 잘 냈는다. 정답도 잘 맞춘다. 요 이제 질문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쉐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이렇게 쉐어를 이제 클릭하시면은 바로 쉐어 GPT 쪽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확인을 하시고 쉐어드 비아 쉐어 GPT라고 이렇게 요거 버튼들을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이제 공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좀 확인하기 제일 애매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익스플로어 이쪽으로 보시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현재 공유했던 것들은 이제 뉴에 들어갑니다. 탑은 이제 인기 있는 것들이고요. 뉴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제가 공유했던 것들이 딱 나옵니다. 나오죠. 그래서 제가 공유했던 것들을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공유했던 것들이 아마 보이게 될 겁니다. 제가 마크, 제가 보안 프로젝트 마크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 이제 북마크, 좋아요하고 이제 똑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이제 커멘트 정보들을 또 이제 남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남겨가지고, 아, 이런 의견들, 이런 질문들이나 이런 답변들이 좋았다라고 해서 소셜 네트워크처럼 여러분들이 운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 사이트는 굉장히 잘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요거는 정말 쉐어 그챗 GPT가 이제 정정정 성장을 할 것이고 앞으로도 기대되는 거예요. 사실 2023년도에 제일 기대되는 것이 바로 챗 GPT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요 사이트도 같이 성장하지 않을까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다른 이제 글로벌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쭉 확인해 보시면은 좋은 경험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